네, 구 광모 회장이 취임 후에 파격적인 어떤 그 행보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신년사를 글쎄 보통의 경우 많이 다르네요. 거의 보름 앞당겨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욱 기자가 좀 정리했습니다. 네, 보통 기업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총수라든지 CEO가 연초를 앞두고 뭐 연초에 신년사를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올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례적으로 한 열흘 이상 앞당긴 지난 20일 어제죠. LG 임직원의 신년사를 보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좀 구광모 회장이 취임 후에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불필요했던 관행들을 하나씩 깨고 있어서요. 파격이라는 수식어가 좀 붙었는데 네. 이번 신년사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파격이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 회장은 신년사에서 고객이 감동하는 이유는 고객이 경험한 가치 있는 순간들 때문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 LG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가치 있는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또 일하는 방식도 여기에 맞게 혁신해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재계에서는 구성원들이 차분히 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이르게 구 회장이 신년사를 공유한 것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좀 배려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구 회장이 고객 경험에 방점을 찍은 내년 경영 구상을 한 발 빠르게 공개해서 강한 쇄신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구 회장이 취임 후에 줄곧 고객 경험을 중요성 그걸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있는 건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 회장이 2018년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이제 고객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뭐 고객인데요. 실제 앞서 취임 후에 발표한 3년간의 신년사를 제가 한번 분석해보니까 고객이라는 단어를 이제 일일이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88차례나 고객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구 회장이 얼마나 고객 중심의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최근 구매력이 높은 젊은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또는 가격이 뭐 저렴하다고 해서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개성이 강한 만큼 좀 본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기술력이 다소 조금 떨어지더라도 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지갑을 여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국 구 회장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은 이건 기본이고 이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야만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 회장은 올해 뭐 한 번 LG를 경험하면 뭐 다른 기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여기서 또 한 발 나아가서 고객 목소리를 이제 단편적으로 듣지 말고 더 세분화해서 듣고 또 분석해서 제대로 듣자 이렇게 강조를 했으니까요. 내년에 또 이런 방향, 경영 방향 뭐 이런 지침들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던 이 고객 중심의 경영, 앞서 발표된 또 내년 인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그룹이 지난달 말에 이제 계열사별로 뭐 이사회를 열고 내년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파격의 연속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총 179명의 임원 승진 인사가 나왔는데 승진 규모가 구 회장 취임 후에 이제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안정이 필요한 곳에는 안정을 취하면서도 세대 교체를 통해서 좀 변화를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이제 신임 상무가 132명에 달하는 만큼 젊은 인재를 과감히 기용한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신규 임원 중에 40대,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임원이죠. 이 임원이 82명으로 전체 승진자 중에 62%에 달했습니다.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젊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젊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젊은 임원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고 또 고객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인재를 뽑아서 대거 승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사에 이어서 이후에는 조직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루어졌는데요. 계열사의 고객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를 했습니다. LG전자의 경우를 보면 CS 경영센터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고객 가치 혁신 부문으로
좀 승격을 시켰고요. 고객 경험 혁신실도 이게 각 부서마다 있었는데 이걸 담당 조직으로 좀 격상을 시켰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경영 혁신 총괄 산하에 있던 고객 가치 혁신 담당 조직을 이거를 CEO 직속으로 좀 배치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전진 배치를 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LG CNS 역시 고객 요구 사항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담당 조직을 좀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업부로 재편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뭐 아무래도 이번 인사라든지 또 조직 개편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이뤄질 후속 조치에서도 담길 것으로 보이니까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 LG그룹으로서 가장 또 큰 숙제였죠. LG그룹과 LX그룹 이걸 또 분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내년 상반기 계열 분리가 좀 이뤄지겠어요? 네. 네, 사실 이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뭐 LG나 LX그룹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LG그룹과 LX그룹이 서로 보유 중인 이제 주식을 정리하면서 계열 분리를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지난주 발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 LG와 LX홀딩스가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보유한 주 LG 지분 7.72% 가운데 5.68%를 정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구본준 회장은 주 LG 지분 대부분을 외부 투자자의 블록들 방식으로 매각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는 이제 구강모 회장 등 뭐 특수 관계인이 보유했던 LX 홀딩스 지분 32% 가량을 장외 거래로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본준 회장 일가가 보유했던 주 LG 지분은 이제 총 2.96%가 됐는데요. 이게 이 2.96%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거래법상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이제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중 상호 3%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분 정리로 아슬아슬하게 이제 충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LG그룹과 LX그룹의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결정으로 구본준 회장 일가는 LX홀딩스 지분을 45% 이상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최대 주주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또 구강모 회장과 특수 관계인 역시 주 LG 지분은 41%까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경영권에 문제없이 유지하게 됐고요. 또 계열 분리를 통한 독립 경영에도 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자, 뭐 올해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뭐 그렇게 좀 주가 상황이 좋진 않았는데 LG 그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뭐 내년 전망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과 현대, SK, LG 그러니까 국내 4대 그룹이죠. 이 4대 그룹 중에 LG 그룹의 전체 시가총액이 올해 가장 많이 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나서 화제가 됐는데요. LG 그룹 시총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134조 6천억 원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해 말 대비 9조 4천억 원 가량 크게 줄어든 것이어서 이제 좀 이슈가 됐습니다. 네. LG화학 시총이 아무래도 GM의 전기차 리콜 여파에 14% 이상 떨어지면서 그룹주 전체 시총 감소를 좀 주도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기준 시총 3위였던 LG그룹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올해는 현대차에 밀려서 4위로 추락을 했고요. 이게 4위로 추락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5위에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가 115조 1,4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위인 카카오 그룹에게도 추격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LG화학의 추락에 이어서 LG생활건강이 또 30% 가까이 시총이 추락을 했고 LG전자도 힘을 못 쓰면서 한 3% 이상 시총이 떨어지면서 그룹 시총을 깎아 내렸습니다. 내년 역시 내년 전망을 한번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반도체 부족 심화가 있고 또 코로나 장기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LG그룹의 시총 성장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수가 바로 내년 1월 상장을 추진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괜히 IPO 초대어가 아닙니다. 시총이 공모가 기준 60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1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벌써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이 더해진다면 LG 그룹주가 현대차는 물론 이제 SK까지 넘어서 시총 2위로 도약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 역시 현대 엔지니어링이 내년 공모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카카오 그룹도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상장을 앞뒀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주요 그룹사의 시총 순위 경쟁 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인 이슈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